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날 저희 가족이 이렇게 뭐 비록 처절하게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하나도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이렇게 저희가 차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오늘 이렇게 작은 파티를 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남기기 전에 여러분들께 그동안 김정환TV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함께 크리스마스 맞으면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멀뚱멀뚱한 이 두 남자를 어떻게 하지 말아요. 산타가 된 저희 가족. 네, 우리 가족이 오늘 식사 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나 북한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주님 아버지 이렇게 식사 자리만 이렇게 함께 했는데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대화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민혜이도 건강을 시식하고 총명하게 잘 자라서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업 성진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주님 성진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 있는 주님 아버지 춘하와 중국에 있는 지종화를 기억하시고 이 두 아이들이 또 주님 아버지 늘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건강하게 다시 만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민영이와 또 엄마와 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식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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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건강 지켜주세요. 이 중요한 게 주세요. 코로나 적으나 하루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 린나한 그 미국 팬분이 보내준 이 향신료, 미국 향신료를 한번 오늘 이 소고기에다가 저희가 한번 찍어 먹으려고요. 그래서 그 맛이 어떤지 우리 각자 예, 맛평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맛있게. 이 맛이 은근히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냐면 고기 느낌함을 얘한테 찍어 먹으니까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어디 가면 있지? 코엑스에 가면 있냐? 미국에서 사는 건데 어떻게 알아? 한국에서 파야 되는데. 코스트코에 있을지 모르겠네. 코스트코에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상점이니까. 생각보다 맛있어서 지금 저희 가족이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고기에 좀 느끼함을 상큼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아니, 좀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제 기름을 바르고 이게 더 잘 발라. 이게 자, 상큼해가지고 맛있어. 오늘 제가 또 요리를 한다는 게 계란말이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감자, 된장찌개, 시금치, 두부전, 김치, 소고기 이게 전부입니다. 두부전 찍어 먹어? 이거 오늘 엄청 맛있겠다. 맞죠? 민영이 소시지 먹냐? 어때? 아빠 미수술한 이후에 와인 한 잔도 못 마시고 와인이 지금 다 못 먹을 거예요. 아, 그런 말 하면 아빠가 짜증나? 야, 우리 촛불도 안 켜고 밥 먹는다. 촛불 켜자 이제라도. 얼른 뭐. 민영아, 이게 뭔지 알아? 근데? 이게 뭐야? 성냥? 응, 성냥. 내가 그거 불 끌래. 그거 내가 아니야.
예수님 찬양 노래해야 되는데.